자, 이전 시간에 우리 그 들어온 데이터를 props로 들어온 데이터를 state로 만들고 이 state의 값을 각각의 폼과 동기화 시켜서 state의 값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깜빡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디를 업데이트할 것인지에 대한 식별자가 필요한데 그 식별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깜빡했네요. 자, 보통 우리 폼에서는 id와 같이 수정할 때 id는 사용자한테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히든 폼을 쓰거든요. 그래서 히든 폼은 input type은 hidden 이렇게 해서 얘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죠. name은 id 그리고 value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얘도 id 값을 주는 거죠. id는 this props 데이터의 id이다. 그럼 얘도 this state의 이제 id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change가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onChange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근데 어쨌든 간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을 때도 여기 있는 코드가 동작하게 한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기본적인 기조이고 그리고 또 얘가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기본적인 뭐랄까 구현에 충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onSubmit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이 컴포넌트로 들어온 onSubmit props를 실행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id 값까지 주면은 금상첨화겠죠. 여기다가는 this state의 id를 주고요. 얘들도 그냥 state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state의 title을 이렇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this state의 dsc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onSubmit을 실행을 시키는 것까지 했고요. 그러면 아휴 이제 너무 복잡하네요, 그죠? 여기에 우리 업데이트에서 onSubmit 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요 코드 요거죠? 여기서 이렇게 줄바꿈을 줍시다. 줄바꿈을 했으니까 요만큼도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불필요한 거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onSubmit이 실행될 때는 첫 번째 인자로는 id 값을 주니까 id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max content id 요것은 요 값인데 이 값은 create를 할때 필요한 거고 create가 아닐 때는 얘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올리면 뭐 좋지 않겠죠? 지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oncat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썼던 건데 지금 우리는 수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있는 contents라고 하는 이것을 복제를 하나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array.from 그리고 여기에다가 thisStateContent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thisStateContents라고 하는 원본을 복사한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아니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그것을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S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텐츠 안에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를 뒤져서 id 값이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원소를 찾아야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i를 1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언더바 컨텐트의 i의 id 값과 우리가 지금 입력받은 id 값, 요거죠. 요 값이 같다면 우리는 그 객체를 교체해 줘야겠죠? 어떻게 해요? id는 id, 타이틀은 타이틀, dsc는 dsc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걸 했으면 더 조건 반복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값을 저는 자, 여기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 s를 제가 빠뜨렸네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얘를 이렇게 입력값으로 주는 거죠. 아, 잘 돼야 될 텐데.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to submit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컨텐츠에 지금 css니까 요거네요. 그죠? 여기에 뒤에 숫자가 붙어야겠죠. submit 합니다. 바뀌었고 끝에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도 바뀌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잘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저는 기존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얘를 복제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의 불변한 원본을 바꾸지 않는 테크닉이고 이게 나중에 성능을 튜닝할 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위에서 concat을 썼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로 바꾸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배열이나 객체를 수정하려고 할 때는 걔를 복제한다. 그리고 복제한 것을 수정해서 걔를 넣는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도 우리가 저걸로 바꾼다면 자, 이렇게 하면 복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것을 컨텐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푸시를 해서 푸시는 여러분도 익숙하시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푸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언더바 컨텐츠 있잖아요. 쟤를 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복제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지만 값은 같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수정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푸시를 저기 컨캣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요거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거나 입력하고 submit 했을 때 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submit을 해요. 그럼 바뀌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그 바뀐 것으로 상세 복기까지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드만 있죠. 리드로 휙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한 것 덕분에 살짝만 바꿔주면 많은 일이 알아서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불필요한 코드들은 지워버렸고요. 여기에서 state를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우리가 수정한 것으로 바꿔주면 된다. 모드 아니죠. 모드만 바꿔주면 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선택했어요. 업데이트 누른 다음에 숫자 2를 뒤에 붙이고
서브밋하면 내용이 바뀌었고 본문도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하는 거 크리에이트도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모드를 리드로 바꾸고 셀렉티드 컨텐츠 아이디를 지금 우리가 추가한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모드를 리드로 바꾸고 그리고 셀렉티드 컨텐츠 아이디를 뭘로 바꾼다? 방금 우리가 추가하는 값으로 바꾼다. 그게 누구예요? 이거다.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React is good 하고서 Submit 누르면 이렇게 되죠. 완전 멋있지 않아요?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가장 어려운 거 했어요. 뭐냐?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제일 힘들어요. 왜요? 업데이트는 리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크리에이트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종합예술 같은 게 업데이트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건 완전히 그 정점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일 쉬운 딜리트를 하겠습니다.